그냥 믿으면 안 돼요? 한 번만 그냥 속았다 그래. 치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해서 더 안 좋아지고 싶진 않잖아요. 이게 나는 내 입장에서 서운한 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거를 다른 분한테 들었어. 왜 내가 당신한테 들어야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들어야 되고 전해 듣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심리극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김영한입니다. 심리극은 뭘 비난하거나 뭐 상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배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간접 체험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이상준님, 송혜리님 한번 먼저 제가 모시도록 할게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이게 앉으시고. 좋은 지금 상태는 아니죠? 지금 아내 입장을 먼저 좀 물어볼게요. 네, 남편 이런 부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좀 물어볼게요. 네. 진짜 신한테 힘든 게 저는 자기 말이 거의 맞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진짜 숨이 너무 막혀요. 숨이 막힌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을 이제 보여달라고 할 때가 영수증을 있고. 보여달라고 해요? 네. 이게 8일하고 9일 동안 쓴 거잖아. 그치? 마지노선 25,000원입니다. 그 아니 정말 생활비 썼는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그냥 주눅 들고 답답하죠. 아, 주눅 들고? 네, 답답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약간 찐 내면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혜리 씨가 왜 저렇게까지 막 을 상태로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한번 제가 재현해 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심리적으로 재현해 볼 건데 제가 지금부터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남편 역할을 할 거예요. 아, 예. 아, 이상준님은 부인입니다. 아, 제가요? 네, 부인 역할 하실 거고 한번 아내 입장에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 네, 한번 진행해볼게요. 제대로 거울 치료를 더 아내 입장으로서? 네, 아직 모자랐죠. 영수증 좀 갖고 와봐. 이거 왜 썼냐? 이거 왜 썼냐? 이건 왜 산 거야? 이거. 왜 샀냐고? 뭘 물어보면 너 말이 없냐? 비슷하다. 저 대사 들어봤는데 왜 말이 없냐고? 내가 저번에 이거 생각 잘하고 사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 말을 안 해 왜? 답해 죽겠네 진짜. 이게 하루 이틀이야? 어? 야 눈 있으면 봐봐. 눈 있으면 봐봐. 너 뭐 저번에 이거 얘기했어 안 했어? 어? 생각을 좀 가지고 하라고 좀. 에휴 진짜.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엄청 두렵고 또 다시 그 답답함이 다시 오는 느낌이었어요. 갑갑하고 억압되고 그리고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 어차피 저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 일주일은 원래 그냥 나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다니까. 막았구나 계속. 맞아, 계속 뭐냐면, 잘라요. 말을 하려고 하면 잘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윽박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자꾸 비난하죠. 자꾸. 제가 볼 때는 이 관계가요. 아빠와 딸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빠가 딸한테 아이한테 가르치듯이. 더더욱 주눅들 수밖에 없을 때 이 마음이 계속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맞죠? 예.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 감정이 먼저 올라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놓치게 되고 아내는 더 주눅 들고.
자, 그다음 바꿔보세요. 혜리님은, 아내님은 남편이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뭐 잔소리, 뭐 네. 윽박 이렇게 할 때 네. 마음 어떤가요? 아,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고. 아, 숨고 싶고. 아, 진짜 울기 싫은데. 말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말 안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더 무섭고. 무섭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 했다면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실수할까 봐. 남편을 무서워한다는 그러니까 게 어떤 감정일까? 둘이 셋이 있는데 남편이 무서우면 진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나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예, 살짝 그냥. 아내분도 마음을 한번 만나볼게요. 예. 그래서 한번 아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녕? 난 네 마음이야. 편하게 얘기해. 많이 힘들지? 포기할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네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잖아. 이게 결혼이야? 너무 숨 막히다고. 너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하루하루가 숨 막혀. 답답하고 무섭고 눈치 보고. 너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아, 속상해. 나 네 마음이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남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뀌었으면 좋겠지? 응. 남편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었니? 난 들어줄게. 나도 사람이야. 여자고. 난 엄마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어른이라고. 엄마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또 많이 참으셨나 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듦과 무서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바뀌었으면 좋겠구나. 어. 네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허. 끝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현관 씨 왜 이렇게 우셔? 눈물이 진짜 많으시구나. 어머나, 눈물 여정. 네가 바라는 남편 모습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자상하고. 아, 자상하고. 또? 많이 웃어주고. 많이 웃어주고 자상하고.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아, 그렇구나.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네? 아주 작은 거네? 여자들이 바라는 건 저런 거라고. 술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눈 좀 감아봐. 네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만나게 해줄게. 한번 만나봐. 여보, 여보, 눈 떠봐. 잤어? 많이 피곤했지? 아이고, 손도 다 텄다. 응? 오늘 산책 좀 갔다 올까?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오케이? 그동안 미안했어.
난 그게 뭘 잘못하는지 잘 몰랐거든.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나도 잘할게.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내가 노력 더 해야지. 미안해. 울지 말고 커피 맛있게 먹으러 가자. 응? 고마워. 아유, 어떡해.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빼기고 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런 말 한마디였던 거야, 원하는 게. 아내분, 아유, 이게 연극인데도 이게 좋아서 우시는 눈물이셨어요? 네, 나 너무 듣고 싶었어. 너무 듣고 싶으셨구나. 이게 남편은 그런 이게 연극인데도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듣고 싶었구나. 진짜 저를 인정해주고 잘했다는 한마디면 전 돼요, 진짜. 그쵸. 너가 있어서 그 말 듣고 싶은데. 커피 마시러 가자는 얘기가 너무 좋고 맨날 내가 먼저 커피 마시러 커피 사러 가자 얘기하고 커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커피 좀 싫어요. 입으로 가줘야 돼. 되게 반성하게 된다. 우리 남편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더 커피숍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근데, 나도 안 좋아하거든. 이런 사실. 마음이겠구나. 나 너무 싫어하는데 진짜요? 이렇게 한번 해줘야겠네요. 상황극을 하면서 제 아내의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보고 다시 버릇을 들여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많이 우셨잖아요, 또 지켜보면서. 네. 계속 울어가지고 저는 친척분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우셨어? 어머어머어머, 진짜 눈물이 많으시구나, 남편분. 우리 두 번째 부부 한번 모시도록 할까요? 네, 무대 위로 오르시고. 어떤 얘기를 먼저 좀 해볼지 아내부터 한번 편하게 아내 관점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남편에 대해서. 앞에 부부 이야기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좀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약간 그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의 강박? 네. 네.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좋은 부모님은 아니셨거든요. 아버지도 가장의 역할을 했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분이었거든요. 엄마한테 폭력도 물론이고 폭력, 네. 폭언도 있으셨고. 네. 술도 좋아하시고 뭐 술을 드시고 나면 항상 주사로 저희 엄마랑 저랑 했던 일이 칼을 숨기는 게 일이었고 네, 그게 다 만세였고 어떤 날은 이제 곱게 옷을 차려입고 기름통을 갖고 와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 이제 그런 모습도 저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와, 또 저런 상황에서. 네, 남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정작 가족들한테는 그런 어린 시절 있으셨고. 네, 근데 이게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랑한테 자꾸 아빠의 그 닮은꼴이 자꾸 보이죠. 너가 말 나 순진하게 하해 그 말투가 진짜 씨. 그런 모습을 다 아빠가 어릴 때 나한테 했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 네. 이게 막 트라우마가 네, 맞아요. 자꾸 증폭이 돼요. 네. 또 저희는 자녀가 있으니까 셋 중에 또 그 아이가 나처럼 누군가는 그 강박을 갖고 혹시 나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말을 못 하셨구나. 굳어버리고. 어릴 때를 한번 가볼 텐데 좀 떠오르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트라우마를 한번 털어낼 필요는 있거든요. 자, 초등학생이었고 아빠가 술을 드시고 뭐가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대로 갈게요. 아이씨! 아이씨! 질러버릴까요, 불을! 아이씨! 니네들 어떡해. 봤어. 야, 아빠 누구한테 인사를 하든지 너 다 질러버릴까? 다 질러버릴까? 이거 다 죽어! 어디 갔어, 니에미? 니에미 어디 갔어? 어? 야, 니에미 어디 갔어? 다 죽여버릴까? 어우, 막
벌벌 떨어요, 벌벌. 눈 한 번을 못 떠, 지금. 어, 어떡해요? 어? 야, 네 애매 어디 갔어요? 자, 우리 상황 끝났어요. 쉬모업 하세요. 저의 어린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제가 느꼈던 그런 공포, 긴장감, 불안감. 지금도 그렇게 떠는데 그 어렸을 때는 얼마나 더 공포심이 강했을까. 남편이 가끔 그렇게 화가 나고 할 때 이런 감정도 같이 오버랩 될 수 있거든요. 뭐지, 작은 행동에도 사실 좀 공포감이 좀 크게 와닿아요. 지켜보셨죠? 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좀 있어요. 여기 남편분은 저도 똑같은 비슷해요? 네, 같은.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웠다. 네, 호랑이 같은 분이셨고. 호랑이 같았고. 네, 거의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라왔고. 저 역시도. 그걸 많이 못 받아보셨어요, 두 분 다. 그렇죠. 못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누가 잘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못 배우셨어요. 잘 경험이 없으셔서 그 방법을. 네, 이게 말로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남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조리가 없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편의 생각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본 게 그거라서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한테서. 맞아요. 저도 저의 부모님의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어느새 제가 닮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유전이 된 건지.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좀 숨겨두고 싶은 감정이었지만 일부러 끌어내서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거죠. 배우자도 보게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깨똑 대화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울어, 좀. 눈물 닦아줘. 미안하신가 보다. 가끔 그래, 말로 담기. 이렇게 마음이 약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렇게 일하는 거야? 응? 나 좀 쉬운 남자잖아, 알잖아. 조금만 다독거려줘도 그 10배, 100배 잘할 거라는 거.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이 들어. 난 그동안 내 삶이 난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주어진 일에 항상 열심히 하고 살았거든. 결혼 생활 역시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잘한 것만은 아니더라고. 앞으로는 오빠 입장에서 한 번, 두 번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다정하게. 저 개인적으로 하고 변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좋다.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니까 너무 좋다. 다 같이 여섯 명이서 술자리는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술 들게 돼. 괜찮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또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아, 원샷. 거의 원샷. 그럼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물 좀 주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어요, 물. 아, 있어요? 네. 자기 나는 안 좋냐? 아니 같이 먹으면 되지. 와이프를 먼저 챙기고 넘을 줘야지. 아 이렇게 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먼저 챙기는 것도 웃어야지 알았어. 네. 이제 잘 다루는데. 상준이 잘한다. 나죠? 응. 좋다. 자기야 따주. 너 보기 좋다. 자기야 따주. 이거 하랬어 근데. 네. 한 선생님이
앙앙 따져. 아우 너무 못하겠다. 자. 웃었지? 웃고 있지? 아직도? 저는 너무 많아서 다리 났던 것 같아요, 진짜. 눈 딱 마주치면 할래? 할래가 아니지. 그냥 눈 딱 마주치고 그래 바로 하자 그냥. 뭐. 기습적인 거. 뭐야 진짜? 근데 벽에 딱 부딪히잖아. 아, 딱 이러는 거. 알잖아, 그지? 나 그지? 얘기했었잖아. 어, 들으셨죠? 뭐 떨어뜨린 데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막. 그잖아. 이거 맞아. 설거지 하고 있는 뒤에서 뭘 빼는 듯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이거 맛있으니까. 개그맨이구만 아주. 원래 전 이런 얘기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분위기 메이커, 아니, 분위기 메이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웃긴 거 같아. 야, 괜찮아? 엄청 재밌으시다. 그쵸? 네. 몰랐어? 아, 참 이런 자리가 없었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 아니, 우리 신랑하고는 맞겠다, 그게. 아, 장난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신랑 맞겠다.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위험한데요 이 자리? 저 브레이크 좀 로켓 배송 좀 해주세요 빨리. 안돼. 브레이크? 취했다.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어? 저를 그랬어 진짜 말하고. 그랬어. 아니, 여기 뭐라 하지 알아요?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지 오늘 몇 인터뷰. 아 플러팅 많이 하시네. 그냥 이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장난으로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이거 큰일 나.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다고. 밥만 닮아봐. 아이고. 아주 또 눈에서 나... 또 레이저 나나 또. 아, 아주 그 또 지적을 해주셨어 옆에서. 와 이런 것도 좋네요. 아 근데 말을 잘 들어요 또. 또 이렇게 만나면 남자분들 얘기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얘기 잘 하시네. 뭐 아, 큰 형님 많이 아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운한 게 다른 저 없는 자리에서는 되게 잘 놀아요. 아...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꼭 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뭐...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이거 봐, 또 따지듯이 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있나 봐요. 뭐가 있으신 거야? 아니 있어요. 뭔가 있는데 왜 오픈을 못 하는 거야? 뭐야? 왜? 아 뭐가 있구나. 난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뭘까? 아니 그 아시죠? 진짜 한 가지는 진짜 고민 끝에 제가 한 게 있었는데. 어 괜찮아, 나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었어. 그거를 다 들었었거든요. 아 혹시 그거 이거? 반지. 아 그러면 제가 반지? 혹시 결혼 반지 들 차고 다니세요? 아니요. 아, 저는 결혼과 동시에 반지가 처갓집에 가 있어요. 오 왜? 이해가 안 가죠. 왜요? 심장이 자기 엄마 집에 있는 거지. 이게 좀. 곤란할 수도 아, 있는데 공개되면 괜찮아요. 안 되는 거야? 결혼 반지가 친정에 있다. 네? 결혼 반지는 저희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신랑이 잘못 알고 있네. 신랑이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왜 결혼 반지가 처갓집에 있어? 그때 그랬었거든. 엄마 집에 있다고. 왜? 그랬었다고 언제? 본인이. 누가? 그러니까 뭐야, 결혼 반지가 어디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어디 있어? 내가 그전에도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달라 지금. 없었어요. 없었어. 아니 그렇게 네.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심각한 얘기는 신랑이 얘기했을 때는 심각한지 모르겠는데 두 분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저희는 솔직히 좀 되게 이해 안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왜 결혼 반지가 친정에 있지? 네.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약간 그 불신이 있는데 내가 너무 친정에 몸과 마음이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 보이니까 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의 지레 짐작으로 친정에 있다고 아니. 하는데 어디 뭐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허바 단전 이게 뭐가 돼? 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 분명 말했어요 저한테. 우리 집에 놔두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집에 두면 더 안전하다. 아니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뭘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게 그래요.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남편은 저게 서운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면 저도 아이가 낳자마자 뺐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긁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애 낳으면 맞아. 빼고 다녀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서 뺐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근데 왜 그거 안 껴? 이러는 거야. 아, 애 낳고 뺐지. 근데 어느 뭐 모임이 있을 때 모임 있는 사니까 한번 끼고 나와서 와 꼈어.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상징적인구나. 그러니까 저분한테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건가 봐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별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반지는 진짜 아무 얘기도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깊이 얘기할 게 아니고 내일 집에 가서 확인시켜 줄게.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죠. 진짜 심플해. 내가 여기 이게. 오기 전에 진짜? 금요일에도 그 서랍을 열어봤어. 네, 열어봤는데 반지는 없었어요. 지금 만약에 집에 가서 있었다면 그거는 갖다 놓은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의심이잖아. 그거를 내가 굳이 왜 친정에 갖다 놨다가 왜 어느 타이밍에 내가 그거를 왜 거기다 채워놨을까 그 자리에. 그것도 가상으로 내게 지어낸 얘기. 저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한 번만 그냥 속았다 그래. 치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해서 더 안 좋아지고 싶진 않잖아요. 이게 나는 내 입장에서 서운한 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거를 다른 분한테 들었어. 왜 내가 당신한테 들어야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들어야 되고 전해 듣는 게 아 진짜 뭐라고 참 그게 그 결혼 반지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될지 몰랐어요. 아 근데 좀 답답하다. 네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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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 소리예요? 아, 마음을 다스리려고. 아니야, 아빠한테 못 가. 어? 따로 취침을 선택했어요. 안 되는데.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참 제 입장에서는 힘들고 좀 억울하기도 해요. 좀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처럼 자꾸 어긋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랑 살면 정신병자 될 것 같아서 그래. 이혼하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죽겠다. 정신이 돌아서 집구석 불바다로 만들고 싶어 다 죽어? 너무 감정적이다. 아 너무 세다 말이.